복덩이요. 사실 요즘에 아보카도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중식에서는 아보카도를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식자재예요. 이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중국이나 홍콩 그런 데 가면 많이 드셔봤어요. 가리비 찜이라고 이렇게 실당만 올려 놓치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제 스타일대로 약간 바꿔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식자재가 많이 나올까요? 포도, 오렌지, 또 아보카도 또 뭐 있고 아몬드.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태풍이 적절하게 불어주고 해서 그런 요인이 있나봐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보카도는 자를 때 이렇게 돌려주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잘린 건 손으로 잘 까진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쁘게 잘 까진 거예요. 진짜 이게 이제 잘 익은 건 이렇게 잘 까지죠. 얼마나 잘 익었나. 오!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였을 거야. 맛있어. 먹고 싶죠? 말 안 해도 갈까요? 얼마나 맛있어. 소스를 만들 거예요. 미림 13분. 간장 2스푼. 하나, 둘. 참치의 맛이죠? 이거 2스푼. 깊은 맛이죠? 굴소스 2스푼. 소스 딱 2스푼. 설탕 1스푼. 와! 이걸 이제 끓여서 좀 졸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끓일 때 정말 예전엔 몰랐었는데 요즘에 많이 왔어요. 궁채라고. 이게 상추 줄기인데 큰 상추 줄기예요. 이게 사실 말른 거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거 지금 물에 불린 거예요. 너무 대단해요. 제가 많은 요리를 응용해보면서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죠. 이걸 살살 졸여주세요. 마늘 다져서 살짝 튀겨준 다음 위에다 이제 뿌릴 건데 이거 맛있습니다. 마늘 다져서 보면 흥미가 있어서 물로 한번 헹궈줘야 돼요.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해주면 그 흥미가 확 빠져나가요. 아, 이 정도 간이면 괜찮다 할 정도로 졸여준대요. 됐어요. 야, 소스가 누가 만든 건지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을 아까 씻은 거를 꼭 짜줄 거예요. 일단 내려놓고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좀 있으니까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노래지지 않게 너무 노래지는 방에 에어를 탈 수 있으니까 딱히 노래신다 하시고 손질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다치기 전에 물이 한 다음에 얘가 내 입을 닦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닫지를 못하니까 그때 싹. 그리고 여기 끝에 요런 잔잔한 살들도 올려주세요. 날들 이렇게 얘도 빠르다.
내가 다치기 전에 딱 살을 자르면 안 다치죠. 네,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이제 쪄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신당면이에요. 신당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신당면이 이게 물에 담가놓은 거거든요. 찬물에 이렇게 한 2시간 담갔다가 데쳐줘요, 살짝. 그럼 순이 확 죽어요. 순이 확 죽죠. 그러면 얘가 가리비 위에 올려주기가 진짜 좋아요. 그대로 올리면 얘네들이 중근 한 방으로 막 이렇게 번잡하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가리비 위에다 싹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소스가 끓인 거니까 어차피 살짝만 넣고, 그리고 모자르면 일단 추가하셔도 돼요. 이제 가리비 자체에 간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다시 돌립니다. 이게 고수가 호불호가 있으니까 싫은 사람은 안 올려도 돼요. 요즘에 고수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지고 많아지고, 또 고수를 평생 먹어도 적응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5명이잖아요, 앞에. 고수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오, 4대1입니다, 역시 비율이. 한 사람 좀 손 안 들고 있는데, 저분은 계속 평생 고수를 먹어도 적응이 안 돼요. 같이 여행 다닐 때도 어디 가면 고수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나라 말도 익혀가지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말로 고수해줘요가 뭐예요? 태국 가면 또 태국 말로 해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 말로 해야 되고. 살짝 옆에다 뿌려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튀긴 마늘이잖아요. 튀긴 마늘을 여기에 살짝 흙꽂이 좀. 오늘의 주인공 아보카도. 후추를 살짝 썰어줄게요. 살짝 증가하면서 이 토치 같은 거 구매하실 때는 등산 용품 파는 데가 좋은 거 있어요. 요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안 돼요. 이따가 여기 간장 소스하고 양배추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끄고 짜자자잔. 오! 이야. 이따가 여기 소스만 살짝 첨가하시면 돼요. 이거 올리면 또 식감. 여기 이제 또 마늘을 아까 튀긴 거 탁 올려주시면 아보카도와 가리비의 이 만남. 저기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 모실게요. 들어오세요. 왕병호 어디지? 여기 갔다가 소문 듣고 왔어요. 이어서 사는 게 원래 간단한 요리 하시는데 오늘 뭐 리폼 요리 하신다고 막 깜짝 놀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먹어보죠. 이번에 이렇게 한 점에 싹. 이거 사진 찍어놨다. 우리 진짜 불안 정도면 야 이거 내려야 돼. 진짜 이거는 내가 만들었으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오늘 한번 하고 끝날 요리가 아니에요. 이거 간장이나 한번 하셔야 돼요. 아보카도 간장이지. 그러니까 간장 소스 너무 맛있어. 그치? 응. 아보카도하고 간장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 응. 아보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만 마치도록. 안녕히 계세요, 동이 여러분.